여러분, 연 날리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저렇게 연을 날려주는 거예요. 가지줄은 이렇게 연 날렸죠? 일자로 요 상태에서 바로 땅 내리면 돼요. 안녕하세요, 이프로TV의 이프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도 갑오징어 채비 가지고 간단하게 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어요. 왜냐면 이프로 가지줄 채비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널리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프로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좋은 걸 아시잖아요.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, 모르시는 분들 많이 알려드려서 많이 잡을 수 있게. 그래서 가지줄 챙겨왔는데요. 뭐 언제나 똑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세 군데 호치키스 떼어 주시고요.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꺼내세요. 꺼내시면은 빵끈 있습니다. 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채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. 그럼 제가 알려드린 행동은 꼭 따라서 해보세요. 왜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낚시할 때 편하고 그리고 채비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소소하지만 이 프로가 동영상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이 프로가 계속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. 지퍼백에다가 제가 넣기 때문에 약간 좀 구부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다 잡고 손으로 이렇게 당겨 주세요. 사용하고자 하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 바닥으로 쭉 잡아 당겨 주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채비 하나도 한 번 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좀 당겨 주세요. 약간 곱게 펴져 있죠. 라인이 이렇게 그 기성 채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얇잖아요. 얇아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물속에서도 이렇게 라인이 가지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기둥줄이나 뭐 어디에 뭐 애기가 이런 데 걸려서 엉킬 수가 있죠. 파머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꼬이게 되어 있어요. 그죠?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라인을 펼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남은 거는 뭐 이제 이렇게 일자로 펴가지고 앞에 평평한 데나 뒤에 걸어 놓을 때 있으면 걸어 놓으시면은 이제 사용하기가 편하죠. 왜냐면 요 채비가 끊어졌어. 채비를 이제 끊어져 가지고 교체할 때 요걸 빨리 이제 뒤에다가 딱 미리 준비해 놓으면 빨리 채비를 할 수 있게. 그죠? 빨리빨리 채비를 하고 빨리빨리 내려줘야 한 마리라도 갑오징어를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. 그죠? 뭐 유튜브 영상, 동영상 같은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? 그러면 가지줄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. 그래서 뭐 조류가 빠를 때, 뭐 수심이 뭐 파도가 많칠 때는 뭐 가지줄을 길게 하느냐, 뭐 짧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설명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다 그냥 이론적인 말이에요. 이론적. 그냥 이론이에요. 이론. 출조에 나가가지고 포인트,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그날의 뭐 날씨, 조류 이런 걸 다 따져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이 프로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이 뭐 너무 파도가 높을 때는 뭐 긴 거 써야 된다, 뭐 어떤 때는 짧은 거 써야 된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없습니다. 정답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론이에요. 이론. 가지줄 길이 그런 거 선택할 때는 그 포인트 가셔가지고 그날의 여건, 뭐 날씨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많아도 짧은 가지에 갑오징어가 반응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. 긴 가지에 반응을 많이 할 때도 있고 항상 포인트 선상에서 나가실 때는 자기가 못 잡고 옆에 사람이나 뒷사람이 잘 잡는다. 그러면 그날의 패턴이 짧은 가지줄이냐 긴 가지줄이냐 그리고 애기 있죠. 애기 색상이 또 중요해요. 또 애기 색상을 어떤 거 사용하느냐 그런 거. 그죠? 제가 그래서 이 프로가 말씀드렸죠. 출조하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. 여러분,
눈치 없는 분들은 그냥 세워라, 내워라, 그냥 잡히면 잡히고 말면 말고 옆 사람 잡으면 막 속으로 막 속 터지고 막 그러죠. 왜 나만 안 잡히느냐.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보시면 가지줄이 뭐 긴 거, 짧은 거 사용하는지 좀 보일 거 아니에요? 그죠? 눈치껏 빨리 그 사람이 어떤 색상의 애기를 사용하느냐, 또 짧은 가지줄을 사용하느냐, 긴 가지줄을 사용하느냐.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. 나가셔서 출조하시면은 아마 좋은 조과가 있을 것 같고, 채비는 조과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. 이 채비는 조과를 보장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, 갑오징어를 많이 잡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. 채비는 갑오징어를 많이 잡게 해주는 거는 본인입니다. 본인 조사님이세요. 액션을 주거나, 그죠? 조사님들 나가면은 액션 자주자주 주시고, 그죠? 그 액션이 잘 나오게끔 채비는 그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조류, 겉조류, 속조류에 의해서 가지줄이 엉키는 거, 엉키는 걸 최소화해줌으로 인해서 조사님이 갑오징어를 액션을 주면서 갑오징어를 더 잡게 해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2% 채비를 사용하면 뭐 다 뭐 갑오징어를 많이 잡는다, 이건 아닙니다.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 번에 행동을 덜 할 수 있게 2% 가지줄 채비처럼 기둥줄에다가 다시 또 막 가지줄 막 묶어서 사용하는,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행동하지 않게 2% 갑오징어 채비는 한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딱 꺼내 가지고 그냥 여기 원줄에다가 묶고 뽕돌 애기 끝. 그래서 채비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지 많이 잡게 해주는 역할은 본인입니다. 조사님. 조사님들이 2% 갑오징어 채비든 유튜버 제작한 뭐 그런 채비를 사용할 때에는 갑오징어를 많이 잡기 위해서 액션을 주죠. 그죠? 많이 잡기 위한 행동으로 액션을 주고, 그리고 또 애기 있죠. 애기 색상. 애기 색상도 계속 여러 가지로 바꾸고.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잡는 거지. 2% 갑오징어 채비를 뭐 사용한다고 해서 다 많이 잡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조사님들이 노력을 하신 만큼 갑오징어 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.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? 가지줄이 엉키지 않는 거. 겪으신 분들은 겪으셨을 거예요. 그 기둥줄에다가 삼각도레나 아니면 그 천평, 천평에다가 가지줄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대부분 몇 번 사용하거나 한두 번 사용하면 막 라인이 막 꼬여가지고 막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죠? 비싼 선비 주고 제주도 먼바다까지 갔는데 꽝 치고 오면 엄청 속상하잖아요. 가지줄 채비는 제일 중요한 게 라인 엉킴이 최소화되는 거. 그죠? 그래서 2%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뽕돌을, 뽕돌 단차를 짧게 원줄에다가 묶는 맨두레 있죠? 회전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크레인 맨두레로 사용을 하고, 물속에서 이제 액션을 줄 때 요 라인이 자연스럽게 유영할 수 있도록 이 끝에 핀 도레 요렇게 이렇게 핀하고 도레가 같이 있는 거를 사용을 안 하고 요 맨도레만큼 최대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맨도레는 빼고 요 핀으로 해서 여기 슬리브로 제가 찝어 드립니다. 요 슬리브 찝는 것도 일반 슬리브 이렇게 압착하는 거 있죠? 압착으로 하면은 안 돼요. 압착으로 찝으면은 여기가 약해요. 엄청 약해요. 그래서 2%는 여기를 손이 여기 보시면 굳은 살이 많이 뱉겠죠. 이 굳은 살이 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? 압착 그 전용기는 조금 약간의 힘으로도 세게 찝을 수가 있어요. 대신에 여기가 많이 약해서 뭐 큰 거 잡거나 하면 여기가 막 터져버려요. 그죠? 그래서 2%는 이렇게 슬리브 찢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만듦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찝어드리고, 여기를 2%는 하나하나 2%가 하나하나 훨씬 더 강도가 강하고 또 적당하게 또 압축을 찝어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가시면 이제 심해권이라 이제 수심이 깊잖아요. 깊은데 너무 뭐 깊다고 해서 뽕돌을 너무 무겁게 쓰면은
감도도 떨어지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입질 느낌도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. 뽕돌 무게는 그날의 그 조류에 의해서 많이 날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운 걸 써야 되지만 어느 정도만 날린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으로 작은 뽕돌로 가벼운 뽕돌로 30호 정도 가벼운 뽕돌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얘네들이 입질을 하는 느낌도 조금 알 수가 있고 그것도 무게감도 좀 더 무게감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제 이제 그 네이버 쇼핑몰 채널 아시죠? 네이버에 2% 채비 또는 2% 다운샷 채비 검색하시면 거기에 여러가지 채비 종류가 있어요. 거기서 구경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 채비마다 리뷰가 올라와요. 리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프로님 가지출 채비 때문에 갑오징어 아 손맛 많이 보고 왔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리뷰 글 보면은 좋긴 하죠. 제일 좋아하는 리뷰는 뭐 이프로님 갑오징어 가지출 채비 사용했더니 아 엉킴이 덜해서 제가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. 실력 발휘를 해서 조과가 좋았습니다. 이런 걸 좋아합니다. 채비 때문에 많이 잡은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조사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흔들어주고 또 애기도 많이 계속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눈치껏 또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잡은 거지 채비 때문에 많이 잡았다. 채비 너무 좋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죠. 그리고 뭐 가지줄이 아 잘 엉키지가 않고 너무 제가 낚시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죠. 채비에 대한 칭찬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또 여러분들이 2%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로 출주하셔가지고 갑오징어 많이 잡으면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리뷰 다꾸를 안 썼는데 요즘에는 리뷰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은 재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2% 갑오징어 가지줄을 사용을 하는데 편리하고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2%가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% 갑오징어 채비를 믿고 열심히 흔들어주고 그죠? 열심히 흔들어주고 믿고 사용을 하시면 아마 좋은 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지줄 이 길이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챙겨 가시면은 그날그날 또 패턴이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챙겨 가시면 그날그날 패턴에 맞춰서 가지줄 길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. 또 이제 그 이제 1월달도 얼마 안 남았죠. 제가 이제 2월 말까지 요 갑오징어 더 드리는 서비스 아시죠? 이벤트 구매 수량에 따라서 채비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. 비시즌에 2월 말까지 3월 1일부터는 그 이벤트가 종료되는 거 여러분들 계속 영상을 보셔서 아시죠? 이벤트 하는 중이니까 조금이나마 채비를 더 챙겨 가시면 본인들한테도 이익이고 그죠?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시 또 조만간에 또 좋은 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좋은 날, 좋은 시기에 출주하셔가지고 꼭 대박치는 그런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2%TV의 2%였습니다.